눈썹 잘 되셨네. 미용 차원에서 했습니다. 네, 잘 되셨네요. 어제에서 이거 자리 잡으시면 잘생겨질 것 같아요. 잘생겨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살 빼시고. 아, 뭐 바람 쐬러 왔어요. 봐봐, 바다도 있고 좋지 않아? 그러니까 레일바크도. 날씨가 덥지?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. 예뻐요? 네. 빵 먹고 싶지만 건강검진서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. 탄수화물을 당분간 끊고 지금 운동 들어갔거든요. 살을 빼야지 병이 없지. 아유, 맛은 있겠네. 눈썹 잘 됐네요. 가까이서 자랑 좀 해주세요. 앞으로 미남 될 겁니다. 미남이처럼. 네, 이제 살 좀 빼자. 미남이처럼 저도 미남 될 거예요. 미남이 약속하세요. 여기서 나도 눈썹 뺐잖아요. 우리 같이 눈썹 뺐거든요. 아, 쉬고 있어. 미남이 더웠지? 여기는 케이지에 넣으면 실내에 있을 수 있대. 거기 있어. 얼마나 말귀를 잘 듣는지. 계속 그게 만만치 않아.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. 나도 똑같아요. 우리 먹는 게 똑같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어서 똑같이 먹으면 몸이 아픈 것 같아요. Nope. 근데 당뇨 전 단계인데 걱정 안 돼? 막 빼요. 눈썹 했잖아요. 걱정 안 돼? 금방 빼. 눈썹 뺐잖아. 개성성이 없잖아. 잘생기겠다는 의미니까 금방 빠질 것 같아. 좀 헬스케진 것 같지 않아요? 저 요새 운동 시작했어요. 커브스 12개의 그 운동 기구가 있는데 운동을 달리다가 스타트하고 운동 딱 굴려주면 건강이 먹방 보시면 이렇게 조절하면서 먹어서 건강한 모습 보여드려야지. 먹기만 하는 모습 그거 아니라고. 먹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걸어다니고 운동하셔야 돼요. 알았어. 맨날 똑같은 얘기를 내뿜어서 죄송합니다. 컨텐츠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나는 되면 아픈 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. 나는 특히 조심해야 돼. 왜냐면 우리 아빠가 당뇨거든. 박동영 씨가 특히 조심해야 돼서 오서방은 어머니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인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놓고 아빠 나 당뇨 전 단계네. 공복혈당 108 이랬대. 아빠가 괜찮아 108까지 이랬대. 이제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체중 조절해서 한 3개월 있다가 피검을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. 300살인데 너? 아이분? 아니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봐 이게 거의 세수를 해도 될 지경이에요. 내 얼굴 봐도 아파요. 어? 진짜? 내 얼굴 봐도 아파? 사람들에서 나를 쳐다보고 왔어. 눈썹 때문에 쳐다보고 왔어. 오늘 완전 짠 거야. 올라오라 해봐. 액션 가면 사주세요. 액션 가면 맨날 사주세요. 수영장 오픈 했네? 보니까 캠핑장처럼 되고 수영장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낮에 수영하러 오시기 좋은 수영하러 가자. 수영? 그치. 비키니 입은 모습은 절대 안 보여드리죠. 왜냐면 구독하신 분들 다 취소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 눈썹 한 개 나요? 안 한 개 나요? 와우. 눈썹 안 했을 때 여기가 휑하더라고요. 여기가 좀 생기더라고요. 바나나 먹어봐요? Nope. 눈사람 먹어봐요? Nope. 여기는 안 된대. 욕심을요. 여기 잔뜩 있는데 욕심을 부려. 우리 미남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로 잘생기고 이렇게 착해. 아유, 착해. 어떡하려고 이래. 뭐야, 안 먹어? 당뇨 올까봐요. 이거 당뇨야, 나 다 먹었는데 지금. 아유, 지금 차라리 시원하게 국밥을 한 그릇 먹지. 국수 좋아하네, 웃어봐. 오늘은 이게 점심인 줄 알아요. 배고픈데? 여기 또 밥을 먹으면 진짜 쭉쭉쭉 당이 올라갈 것 같아. 근데 지금 시원한 거 마스크 순대국 먹으러 가자. 순대국이 얼굴이 순대같이 생겨가지고 뭔 소리야? 지방간을 부른다 아주 그냥. 오서방 촬영하다 다친 데 한번 보여주세요. 촬영하다 오서방이 계곡에서 이게 돌에 부딪혔어요. 큰일 날 뻔했어요.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. 많이 다쳤어요 오서방.
그런 거 보면은 이게 살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끝난 거지 큰일 날 뻔한 거 진짜. 참고로 지금 박살났어. 그러니까 초보만 찢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. 열심히 일한 당신 잡살아.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어요. 알겠죠? 알았어요. 아 우리 먹방 끝나는데 내가 이렇게 칼로리 조절시키고 그래서 미안해요. 입맛 떨어지게. 입맛 안 떨어져. 맛있어? 맛있어? 애기랑 엄마랑 너무 이쁘다. 내가 꿈꾸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이루지 못했어요. 오서방이 하나 놔주시던지. 뭐해? 초밥. 초밥? 주먹밥 아니에요 이거? 초밥. 다이어트 중이니까. 이거 나 때문에 일부러 빅사이즈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. 사이즈가 큰데 이거. 이제 먹어봐. 어, 먹어 앉아서. 일단 먹자 여보. 자, 신선한 무순과 함께 자기 엄청난 초밥. 늦게 이거 약간 오사카 스타일인데 이거? 여기로. 아 그게 동이야? 대왕 초밥 한번 먹을게 여보. 어때요? 어, 나 병인 줄 알았잖아. 어! 너무 맛있어? 아니 와사비? 고추냉이 너무 많이 넣었어. 그러니까 나는 맛있는 줄 알았는데 고추냉이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? 응. 못 났다 못 났어 정말. 어묘 배가 정말 탱탱하면서 튼실하고 진짜 울고 있네. 아 근데 뭐 감이 되게 잘했다 이거. 방금 맛있지? 응. 걔가 요즘같이 더울 때는 어디 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게 좋아. 에어컨 틀어놓고. 그래 아까 바닷가 보고 바닷가가 아니라 갯벌이지. 그거는 진짜 집에 있는 게 낫지. 거길 왜 간 거야. 지금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. 빨리 이번에는 저기 연어 먹는 거 보여주세요. 아, 간장이랑 같이 찍어? 초고추장을? 아, 근데 그거 고혈압 각인데. 맛있겠다. 너무 맛있어? 응. 아,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. 오, 세팅 들어가는 거야 이거? 나 숙박까지 할 뻔했어. 죽어서 제일 맛있다. 되게 태양님이 잘 썰어주셨어. 저희가 이렇게 대형 초밥도 만들어주고. 누구 생각난다. 제주도에 그 초밥집 이름 뭐지? 제주도에서 멍추랫집. 아 거긴 진짜 맛있지. 멍추랫집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멍추랫집 제주도 가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이렇게 초밥에다가 도미를 싸먹는 거. 무슨 생각해? 용출의 집 만난다. 그게 뭔 맛평가야. 일단 용출의 집을 가보세요. 제주도 가면 용출의 집. 이건 뭐야? 참치인 것 같지 않아? 사람보다 네가 많다. 너무 맛있다. 한국 사람은 김치에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내가 아까 먹은 것처럼 김치에 싸먹어봐. 김치에? 응. 아, 난 이거 전갱이회. 여기다가 무슨 넣더라고? 응. 은근히 잘 어울리지 않아? 이게 회가 만약에 얇은 회였으면 안 어울렸을 텐데 두꺼운 회여가지고 어울려. 시원하네. 그지? 맛있지? 여기 이제 밥이 절로 생각나는데 봐. 밥도 죽이네. 레시피 개발한 것 같은데 아니야? 그러니까 잘 익은 김치에다가 두꺼운 회는 싸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봐봐, 보통 회가 아니야. 거의 몽둥이 수준이야. 야채랑 회랑 무순이랑 정말 세 가지 조합이 너무 신선한 맛이 난다. 그래, 너무 맛있다. 김치를 또 먹으니까 시원하지? 응.